자,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즐겨볼 게임은 우라야마라는 게임입니다. 우라야마. 뭐 직역하자면 뒷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네 뒷산 그런 느낌보다는 산의 뒷면? 약간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뭐 해야 되지? 왜 일어났을까? 목마른가? 왜 개밥 그릇이 식탁 위에 있죠? 아니 이 집은 개가 상전인가? 이거 봐, 남자가 혼자 살면 이렇게 돼요. 아니 냉장고에 맥주밖에 없어. 어떤 새끼가 전화질이야 이씨. 급한 일이 들어와서 말이다. 당분간은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구나. 너무 그 게임만 하지 말고. 근데 우리 주인공은 무슨 게임 하나? 물론 마영전이겠지? 하지만 마영전 일본 서버 섭종했는걸? 그러고 보니 최근 포장마차 라면이 가까이까지 찾아오던데 라면이라도 먹으러 갈까? 여기가 나가노네. 네, 나가노 326. 네, 나가노 가면은 이제 나가노라라. 아닙니다. 아 여러분 잊어주세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예, 공포 게임이라 귀신 씨였나봐. 라면 먹어야지 라면. 아 맛있겠다. 아 벌써 냄새가 나는데. 오 라면집 형님이 이야. 저희 도시에서 혹시 그 야쿠자 라면이라도 드시고 가실래요? 아 기다리셨죠? 면발이 역시나 부드럽네. 국물도 얼큰하네. 어때? 내 라면 맛있었냐? 왜 갑자기 반말이야? 일본에서는 이 라면이나 우동 같은 거 먹을 때 그 면치기를 하는 게 예의라고 하더라고. 후루룩 소리를 내야지 그 주방장한테 면이 맛있다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맛있었어? 아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쁘네. 나는 몇 년 전에 퇴사하고 이 라면집 시작했거든. 전국을 돌면서 라면 수행을 하고 있던 참이야. 또 와줘야 된다. 아 한가하네. 잠깐만 주인공아 한가할 때가 아니야. 저 앞에 뭐 있는데 저 귀신 아니야 저거? 아 선풍기였구나. 아니 이게 아 니들 봐봐요. 이 멀리서 보면은 그 회색 후드 같은 거 눌러쓴 여자 같지 않아요? 나 저 귀신인 줄 알았어 저거에서. 자 주인공 발자국. 주인공이 이제 그 자연인인가 봐. 그 맨발로 다니나 봐요. 맨발로 그 건강을 위해서 이제 맨발로 생활하시는 분들 있죠. 예. 아니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 놀라지 않았어요. 예. 나는 경찰입니다.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말입니다. 이런 느낌의 아이란다. 밤중에는 거동 수상자가 배회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통보도 있었어요. 에이? 뒤숭숭. 이번엔 선풍기 아니지 이번엔? 이번엔 진짜지 이거? 아 shit the fuck. 아니요 무섭다는 건 아니고 예 저는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잘 몰라가지고 잠이나 잡시다. 뭐야 상태 좀 보러 가볼까? 뭐 이 새끼야. 와봐 이 새끼야. 아주 나랑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이 새끼 아주 그냥. 포치! 기다려! 그러지 마. 그 안에 뭐 있는 거야? 없잖아! 아, 이 똥개 녀석. 포치야, 왜 그래? 오이. 마지카요. 우라야마에 들어가 버리다니. 옛날부터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포치가 걱정돼. 포치를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오 마이 갓. 포치야 너 당장 안 오면 27년 전통 NC 보신탕집에 팔아버린다. 아이 뻔한 연출이었는데. 아 나 진짜 아이 아, 좀 방심했다. 아, 그냥 슉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이. 라고 할 뻔. 아, 놀란 척 꽤 리얼했죠? 저도 연기가 많이 늘었다니까. 야, 너 대체 왜 그래, 포치? 여기에 뭔가 있는 거야? 아, 주인공이 미친놈아 포치 안고 돌아가, 그냥. 왜 또 굳이? 야, 이건 누가 봐도, 씨. 아니, 이걸 왜 들어가, 이걸? 아이, 들어가지 마. 아이, 미친놈아. 땜을 감지. 봐라 이제 문 안 열린다. 봐라 이제. 아유 진짜 아유 공포게임 주인공이란 새끼들은 하여간 아유 뒤질집만 골라서 해요. 아주 그냥 자업자득이야. 아주 괜히 게임으로 쳐나와가지고 이 여러 사람 고생시키고 아유 진짜. 안녕하세요.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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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닥이 무너져버린 것 같네. 야, 주인공 개쩐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떨어지니까 하는 말이 아야. 아, 바닥이 무너졌나봐. 아, 이 새끼. 네, 칼, 란도셀, 그리고 저 비닐봉지. 네, 알았어. 내가 원혼을 풀어줄게. 자, 빨리 이 일을 알리러 갑시다. 자, 빨리 돌아가서 경찰에게 통... 넌 못 지나간다. 아, 라멘집 오야붕?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당 안에서 시체를 발견했어요. 강아지를 찾고 있었어요. 2번이죠. 네, 1번 골랐다가 바로 끔살당하겠지. 강아지라면 좀 전에 여기 올 때 나랑 스쳐 지나갔어. 그것보다 저 심사 안에 들어갔었냐? 아, 아니요. 안 들어갔는데요? 그러냐? 도망쳐! 어떻게 해?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잘 쓰겠어. 역시 아까 알아봤어. 피지컬 방금 와 스매시 와 이 어퍼컷 개질이 미친. 방금 한 대 맞고 지금 몸 한 바퀴 돌았어 지금. 와 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케이. 오 개팔로. 넌 아 돌이 이씨. 내가 설마 했다. 제작자가 이거 한 번은 테스트 해봤겠지 했는데 와 제작자 믿은 내가 순진에 빠졌네. 와 씨 진짜 라면집 미장해가지고. 그럼 아까 먹은 라면이 설마 그 육수의 비결이 하시발 돈코츠가 아니라 인코츠였던 거야? 움직이지 마. 휴, 드디어 공포 게임에서 공권력이 일하는 걸 봤네요. 라면 포장마차의 남자는 경찰에게 체포당했다. 내가 뒷산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근처 주민이 경찰에 연락해 준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 뒷산 주변을 패트롤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남자가 행방불명된 소년을 살해해서 신사 아래쪽에 시체를 유기했던 것이 판명되었다. 시체 고기는 라면에 넣어서 처리하고 있었던 것 같다. 어쩐지 맛있더라. 국물도 뻑뻑하고 고기도 많이 들었네. 역시 이 집이 맛있어. 끝맛!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다. 지금도 그때의 공포와 라면의 맛이 잊혀지지 않는다. 헉! 이거 되게 중의적인... 라면의 맛이 잊혀지질 않는다고? 그 라면의 맛을 잊을 수 없던 주인공은 그 맛의 비결을 찾기 위해 일단 포치부터 굿엔딩. 어 멀티엔딩이네. 시체? 경찰에는 연락했냐? 아, 아니요 아직이에요. 정말로 시체인지 어떤지 내가 확인해야겠어. 안내해줄래? 오 마이 갓. 한 손으로 뒷목 잡아서 뽑았어. 와 미친 피지컬. 와 자 어쨌든 어 안돼 라면 재료 엔딩. 오 마이 갓. 인코츠 라멘. 예 짧고 재밌었네. 우라야마였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웠다.